위해서 노고 준비합니다. 경주 플로리주토 LPBA 챔피언십 시즌 개막전. 지지난 시즌 개막전 블루온리조트 LPBA 챔피언십에서 그 당시에 블루온리조트 타이틀 스폰서로는 처음 하는 대회였는데 결승에 올라갔던 선수가 스롱피아비 선수와 김가영 선수. 그때 김가영 선수가 우승을 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준결승에서 바로 김민아 선수와 만났었죠. 네. 자, 이번에는 길게 보지 않고 자, 아주 임팩트를 줘서 직접 봤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이거 올라가는데요? 와, 들어가네요. 자, 이 공이. 아. 이게 참 타이밍이 안타까운 게 물론 똑같은 공은 아니지만 이런 행운의 득점이 전 세트의 마지막 공에 들어갔으면 세트 스코어 2대 0이었잖아요. 아, 지금 공은 저 노란 공의 위치가 공 좀 중앙에 있는 공인데 예. 저까지 역회전으로 올라가네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갔던 김가영 선수. 슬로우 모션으로 또 이렇게 잡아주네요. 예. 더블 쿠션이죠. 자, 네. 네. 자, 좋은 공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행운의 득점 이후에 뭐 행운의 이후에 장타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걸어치기인가요? 넣어치기인가요? 걸어치기로 가겠죠? 네. 트위스트 스탠딩. 걸렸. 네, 자연스럽게 오. 밀리는 네, 그런 각을 이용했어요. 득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 찾아가는 김가영 선수. 처음 나오는 뱅크샷까지. 네. 3세트인데.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뱅크샷을 득점을 하고 네. 있어요. 한참을 서서 초크를 계속 칠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거 뱅크샷 투뱅크인가요? 투뱅크로 가네요. 지금 보면 이제 왼쪽 회선 살짝 줬죠? 깊게 치지만 약간 세워보겠다라는 조금 지금 회전이 좀 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공을 맞추지 못했는데요. 생각보다 반발이 굉장히 강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회전이면 이제 조금 더 코너 쪽을 좀 깊게 넣었어야 되는데 첫 이닝에 4점. 대회전으로 가죠. 자, 돌리긴 했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 이건 못 올라오겠네. 네. 네. 어, 우승을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이번 시즌 이번 대회부터는 LPBA 총상금이 상향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천만 원이에요. 우승 상금 3천만 원에 준우승, 4강 그리고 모든 상금이 전체적으로 향상돼서 지난 시즌까지는 대회 LPBA 총상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대회는 9,300만 원. 더욱더 구미가 당기죠. 자, 회전을 살짝 빼고 마지막에서 역회전을 확실하게 먹으려면 회전을 더 뺐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진 못했습니다. 이제 뭐 골프나 다른 스포츠, 투어 스포츠들을 보면 대회마다 우승 상금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회 특성과 이제 역사로 만들어지는데 LPBA도 대회마다 이제 상금이 달라지면 경쟁적으로 상금이 쭉쭉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즌까지 이제 1등이 2000으로 고정이 돼 있었고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2000 이상 타이틀 스폰서의 재량으로 올릴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는 걸 기대를 좀 해볼게요. 네. 아, 이게 걸리면 한 번 더 기회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지난 시즌
블룸 리조트 챔피언십 준결승에서 두 선수 만남 있었을 때 3세트 김가영 선수가 9대3으로 승리를 거뒀고, 하지만 오늘 경기는 7전 4선승 경기이기 때문에 초반 싸움보다는 중후반 싸움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깔끔하네요. 많은 분들이 여자 당구 선수들의 기량이 남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처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 당구 선수 등록이 됐던 게 지금 20년이 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입문했던 선수들은 나이 먹어서 공을 배웠던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런 선수들이고, 이제 자라나는 저 사이로 빠지네요. 예. 그 이후에 학교 체육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이제부터 이제 그 20세 전후의 초반 선수들, 또 20세 후반, 10대 후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학교 체육을 통해서 당구를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선수들이 과연 얼만큼 성장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선배 선수 중에서는 김가영 선수가 아마 가장 농론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안정된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블 쿠션. 네. 확실히 2세트에 쳤던 그 횡단과는 다른 선택이고 다른 안정감인데요. 득점되고 나서 자, 옆돌리기 뒤로 돌려치기 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현장에 있는 김민호 선수는 한참을 좀 바라봤습니다. 네. 자, 뒤돌리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뒤돌리기로 자, 코너에 거의 동시에 탔는데 아래쪽 공간이 크죠. 네. 네. 김가영 3세트 4이닝 5대1로 앞서고 있는 김가영 선수의 공격. 다시 한번 얇은 뒤로 돌려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비껴치기를 선택해서 두껍게 밀고 나갔군요. 네, 그래도 충분히 포쿠션까지. 예민하게 가지 않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빨간 공 플러스 투 형태가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속구치며 정확합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지금 테이블의 특성이 3를 맞고 이 목적구 쪽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서서 뻣뻣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벽하게 간파를 했기 때문에 전원공이 득점이 가능한 거죠. 예. 빠른 템포로 바로 자세 잡고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네. 4연속 득점. 이렇게 연속 득점을 잘하는 선수가 2세트 왜 그랬을까요? 단타만 10개. 네. 우리가 흔히들 1점짜리가 이렇게 많이 기록지에 나오면 비 온다라는 표현 많이 하거든요.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마치 그 울분을 지금 토해내듯이. 그러고 보니까 1세트도 3이닝 만에 10점 쳤잖아요. 그렇죠. 옆돌리기를 투쓰리 코너로 오히려 남네요. 내공의 네. 속도를 한껏 높여봤는데 네.
저게 저렇게 나물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김가영 선수의 이런 샷 하나하나는 김가영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김가영 선수를 바라보면서 당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가는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또 도전 정신을 고취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죠. 남은 점수는 석점. 자, 천상 하얀공 파고 들어야죠. 예. 아, 워낙 타켓이 좀 좁았어요. 아주 예. 깊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공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얀 공의 뒤쪽 공간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걸어서 네, 자 마이너스 회전주죠. 예. 오른쪽 회전주고 있는데요. 오, 어? 여기서 워낙에 얇게 걸렸습니다. 예. 걸어서 이제 쓰리를 직접 봤던 것 같은데 회전을 조금 이제 많이 빼주면서 진행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경기 내내 뱅크샷과는 그렇게 큰 인연이 없어 보이는 김가영 선수의 공격. 김민아 선수는 반대로 2세트에만 뱅크샷을 3뱅크만 3개 성공시켰죠. 자, 3, 이거 공 하나 정도 차이 났는데. 네. 두 이닝 연속 3뱅크를 시도해봤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가영 선수는 옆돌리기. 네, 정확하게 네. 완벽한 조절. 이번 공은 비껴치기. 여기서 누워주면서 서서 오죠. 네. 예. 김가영 선수도 지금 힘 조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 김민아 선수에게 이제 다음 공을 잘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샷으로 힘 조절을 했는데 예. 그런 거 보면 뭐 충분히 지금 김가영 선수를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힘 조절이 조금만 잘못됐으면 넣어치기를 그냥 줄 뻔했네요. 아, 역시 세이프티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와. 아, 이건 아니죠. 네. 좁은 틈을 잘 파고 들었는데 키스. 아, 정말 잘 뚫었네요. 저 좁은 틈을. 지금은 원뱅크가 된 건지 공부터 맞은 건지 좀 확실하진 않은 그런 공의 형태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김가영 선수 타임아웃 쓰고 이제 남은 두 점을 해결할 준비를 하는데 뱅크샷으로 바로 끝낼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네, 방향이 그렇죠. 예, 네. 네, 지금 저기 발 보이죠? 초급 포메이션에서
약간 변형돼. 예, 347과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358. 끝내기. 걸리. 아. 걸릴 뻔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세트는 김민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어깨가 좀 굳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어깨를 풀어본다라는 마음으로 세트를 좀 가볍게 갖고 갈 필요 있어요. 장기전이니까. 그렇죠. 네. 얇게. 자, 이번에는 아주 얇은 두께 잘 처리했네요. 네. 맥시멈으로. 네, 좋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공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공 나쁘지 않습니다. 오, 위험했는데요. 5까지 좋아요. 돌아서 충분히 나오죠. 할 때마다 흐뭇한 미소로 딸의 활약에 박수를 쳐주고 있네요. 더블 쿠션. 자, 방향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 성공하면서 3연속 득점. 오래간만에 안정된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민호 선수가 가장 많은 연속 공격 성공이 3회. 한 번은 뱅크샷 하나, 단타 두 개. 한 번은 뱅크샷 두 개, 단타 하나. 뭔가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편안하게 많은 득점 쌓아나가고 있는 건 오늘 처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얀 공. 아래쪽으로 끌어서 회전. 아. 김가 아. 김가영 선수 찬스죠. 옆돌리기입니다. 너무나도 아깝게 빠져나간 공에 선수도 동료들도 모두 아쉬워하는군요. 9-4. 이 공 들어가면 거의 마무리로 갈 것 같은데. 10-4. 세트 포인트 대회전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김가영. 지금 여태까지 친 것 중에 가장 빠른 템포로 엎드렸어요. 자, 대회전. 여기서 키스가. 키스 빼지를 네. 못합니다. 키스가 났는데 보내줬어요 공을. 약간 모자랄 듯하죠. 예. 네.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김가영 선수 머릿속에 좀 떠오를 것 같아요. 일목적으로 먼저 더 보내야 되나요? 좀 늦게 보내서 나갔어야 되나요? 지금은 조금 늦게 보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공은 이제 김민아 선수 대회전인데 아주 얇고 부드러운 터치로. 자, 여기서 이제 키스 간신히 빠졌고 올라옵니다. 네. 네. 성공합니다. 차분하게 이 공 성공시키고 나서 김민아 선수 오늘 아껴뒀던 하이런을 한번 꺼내서 아낌없이 뿌려봐야겠어요. 자, 다시 한번 끌어주는 옆돌리기인데 앞선 이닝에서 실수가 나왔던 공이죠. 자,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는 쳤어요. 좋아요. 네. 네. 깔끔한 샷.
그래도 설령 이번 세트를 뭐 역전을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트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일단 좀 점수를 너무 무기력하게 지면 좀 다음 세트 영향이 좀 있죠. 네. 흔히 이제 동호인들이 하는 말로 알수를 너무 뽑아놓으면 나중에 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은 감각이 계속 유지되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거죠. 네. 자, 하얀 공 비켜치기. 자동으로 밀리는 각 때문에 예. 조금 회전을 빼면서 억제를 했는데 너무 억제가 됐어요. 네, 두 번째 세트 표정에 아주 생동감이 살아 있습니다. 대회전을 갈까요? 얇게 바로 갈까요? 자, 얇게 바로 가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대회전을 직접 맞추기에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자, 얇게 직접 갔습니다. 이게 넘쳐요. 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김가영 선수가 얇은 두께 감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소 의외로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네, 지금 이제 임팩트가 좀 강하긴 했어요. 네. 두께도 좀 두꺼운 게 문제였긴 했습니다. 평상시 저렇게 치는 선수가 아닌데 네. 1점에서 이번 시즌 NH농협카드 그린포스로 팀을 옮긴 오성욱 선수가 팀 동료를 응원을 하고 있네요. 이거 역회전 먹어서 안 되죠. 안 되네요. 네. 자, 지금은 이제 대회전 뒤돌리기 대회전을 시도를 해본 건데 투뱅크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시 공을 줬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세트 포인트 10이닝에 10대 6. 자, 꺾어서 짧게 봅니다. 여기서 바로 자, 마무리가 네, 되네요. 들어오면서 네. 김가영 선수가 1.1의 에버리지로 세트 스코어 2대 1을 만들어냈네요. 김가영 선수가 초반에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김가영 선수가 7, 8이닝에 조금 거칠게 좀 따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염 선수가 또 계속 나왔어요. 김가영 네. 선수.